김성수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오늘도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하 기자님. 아, 요즘 보면은요, 진짜 우리나라가 네. 다당제라는 것이 확실하게 예. 느껴지는 그런 요즘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예. 지금 그 선관위 자료를 봤더니요. 예. 번호가 몇 번이죠? 17번? 18번? 예. 이렇게 갈 수도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아마 끝번에 있는 당 이름이 한나라당인 것 같은데요. 그렇죠.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예. 예. 지금 새누리당과 다른 당이죠. 예. 예. 굉장히 많은 당들이 있더라고요. 기독교 연합당이 있고, 기독교 예. 무슨 또 민주당인가? 따로 있더라고요. 예, 맞습니다. 기독 자유당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아, 기독 자유당, 기독 민주당. 참, 여기는 참, 기독교 안에서도 여야로 나뉘어져 있는 건가요? 그 외에도 뭐, 불교 쪽에서도 당이 하나 있고, 뭐, 굉장히 많은 예, 당들이 맞습니다. 있는데, 예. 여권 계열에 있는 당들이 상당히 많이,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이 와중에, 또다시 예. 여권이 당을 만들 것 같은 그런 움직임들이 좀, 뭐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실제로 지금 보니까 새누리당은 벌써부터 복당 얘기하면서 나간 예. 사람들 절대 복당 안 된다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나간 사람들이 당 만들 수밖에 없을 거 아닌가요? 글쎄요, 뭐 지금 그 한 달이나 남았기 때문에요. 결론적으로 당이 만들어질지는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 정유하 국회의장의 인터뷰가 얼마 전에 있었듯이. 그런 정유하 의장의 변수라든가 대구를 중심으로 한 의승민 의원을 중심으로 한 그 무소속 의원들 간의 연대 예. 뭐 이런 측면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친박계와 예. 비박계는 이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넜다. 화합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던데요. 지금 친박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고 비박계에서도 예. 그런 얘기 나오고 실제로 지금 이재만 그 전 동구청장을 비롯해 가지고 소송하겠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잖아요, 지금. 예. 새누리당의 특성을 일단 좀 봐야 할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더라도 예.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국면에 막상 돌입하면 예. 본인들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서 강하게 결집하거든요. 그 과정에서는 나뉘면 진다라는 것을 또한 그 학습 효과로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끝까지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예. 복당 과정에서 실제로 말하자면 그 절차에 의하지 않고 무리하게 복당을 받지 않는다든가 예.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모르겠으나 예. 뭐 지켜봐야겠습니다. 예. 그 상황은요. 예. 뭐 아무튼 이 공천 잡음 때문에 예. 그 투표율은 떨어질 것 같다면서요. 예. 그리고 특히 젊은층을 중심으로 해서 투표율은 좀 문제가 생길 것으로 보이고요. 예. 아까 그 말씀하신 그 복당 문제만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더 드리면요. 예. 원유철 전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 탈당 의원의 복당은 없다라고 이야기는 했거든요. 예. 거기에다 대고 이제 이재호 의원 같은 경우에 난 반드시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각자가 원칙적인 측면만 밝힌 거고요. 예. 이후에 친박계가 실제로 당권을 장악할 수 있다. 그러니까 4월 13일 총선 이후에 친박계가 당권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갈리고 예. 그리고 원칙적으로 복당은 최고위원회의를 거쳐야 하거든요. 그 최고위원회의에서 친박계가 어떤 그 비율로 그 장악을 하느냐에 따라서는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새누리당을 어떻게 보면 분당시킬 수 있는 절호의 찬스는 오히려 친박들이 많이 당선이 되는 건가요? 참, 정치의 역설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정유하 의장은 예. 그 인터뷰를 통해서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확실하게 비박 중심으로 모이겠다라고 거의 선언하지 않았어요? 예, 맞습니다. 뭐, 사실 정유하 의장은, 지난 그 몇 차례 그 법안 통과와 관련돼서도, 박근혜 대통령하고 분명하게 각을 세워왔거든요. 예.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그 본인이 이 어쨌든 국회의장으로서의 그 정치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좀 제대로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심은 아무래도 본인이 이야기하고 본인이 그 포지셔닝하고 있는 그 말하자면 건전한 보수층이 중심이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시각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만 또 부산 쪽이죠.
그렇죠. 예. 다만 이제 그 정의화 의장이 세력을 말하자면 이제 정의화 계라고 하는 세력을 갖고 있는 그런 정치인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의화 의원이 부산이란 예. 말이에요. 그리고 네네. 김무성 대표가 부산이죠. 네. 그리고 이렇게 부산 중심으로 대구 지역의 유승민 의원들하고 좀 이렇게 손을 잡으면 새로운 TKPK 연대가 만들어지는 예. 그런 형국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수도권의 이재우 의원 정도만 있으면 완전히 당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PK 중심으로 충분히 유력합니다. 예, 예, PK 예. 중심으로 새로운 그런 어떤 보수 세력 결집 예. 이런 것들을 예. 해올 수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뭐 선거 결과가 굉장히 많은 예. 것들을 말해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그 다른 시각에서 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예. 실제로 김무성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그 친박계와 어느 정도 그 타협을 해서 본인 진무성기를 살려내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마지막에 옥새 뭐 투쟁이라고도 하고 옥새 파업이라고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과정에서 어쨌거나 갑자가 타협안을 가지고 물러난 상황이기 때문에 25시간 30분 만에 물러났죠. 제가 자꾸 이 유보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 일단은 그 김무성계와 정의와 그리고 TK 지역의 유승민 의원계나 무소속 의원계가 손을 잡을 가능성에 대해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도 좀 합니다. 아 그렇군요. 예. 예. 자 그러면 더민주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야권 예. 단일화 관련해서 계속 비판을 받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더불어민주당 말씀이죠. 그렇죠. 실제로 그 더불어민주당이 제 1당이기도 하고 김종인 예. 대표가 지금은 나서야 하거든요. 4월 네. 3일 날, 이제, 그, 투표 용지가 인쇄되고 나면 사실 이제 그 이후에는 너무 늦습니다. 그리고. 그렇죠. 유권자들이 받아들일 때는, 그, 정말 국회의원이 되기 위한 단일화가 아니라. 예. 어쨌거나 그, 외견상으로는 최소한의 정책적 연대라든가 아니면은 같이 연대가 있어야 하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좀 책임성 있게 제 1당이 나서야 함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에서의 승리에 관이 좀 있지 않느냐라는 비판이 있는 거죠. 실질상으로 예. 봤을 때는 사실 수도권에서 굉장히 어렵거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부에서는 수도권에 대해서 좀 지나치게 낙관하고 있지 않느냐. 특히 수도권을 뿐만 아니라 국민의당과 경쟁하고 있는 호남 지역, 특히 광주 전남 지역에서의 승리를 낙관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비판이 제기가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니 저 전라도 쪽에서는 지금 김제에서도 시의원들이 다 탈당해가지고 국민의당으로 가고 그러지 않았어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면은 국민의당이 오히려 결집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뭐 여론조사만 봐서는 지금 국민의당이 예. 더불어민주당한테 호남에서 밀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물밑 정서에 대한 얘기들, 움직임들을 보면은 계속 국민의당 쪽으로 뭔가 쏠리고 있는 모습들도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이게 이제 네, 맞습니다. 예, 어떻게 얘기를 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예, 예. 그 실제로 그 호남 지역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 특히 문재인 대표 쪽과의 호남 정서가 고려되지 않고 있다는 측면이 사실 이 정서가 굉장히 강해요. 이거는 예. 이제 지난 그, 당대표 선거, 문재인 대표와, 그 박지원 전 원내대표와 격돌했던 그 선거 때부터 있었던 그, 일부는 사실이고 일부는 또 마타도어인 측면이 있었고요. 예. 그게 이제 사실로 굳어지면서 여전히 이 더불어민주당이 좀 고전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국민의당에서는 실제로 현역 의원들이 많이 그 더불어민주당에서 탈당을 한 상황이고요. 예. 그래서 국민의당을 만든 상황이고요. 예. 지금 국민의당 얘기도 같이 더불어 해보려고 하는데요. 네. 국민의당에서는 이 야권 단일화에서 계속 딴지를 걸고 있어요. 더군다나 야권 단일 후보라고 하는 명칭도 사용하지 말아라. 더 이상 네. 우리 후보한테 모욕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계속하고 있죠. 그게요. 사실 그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선거 전략상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예. 그 투표를 하려고 하는 그 유권자들의 심리는 본인들의 사표 방지를 위해서 그 선거에 가까울수록 유력한 정당으로 자기의 어떤 투표의 어떤 권한을 행사하기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제3당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각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예.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그런데 이러다 다 죽잖아요. 국민의당에서 뭐 이렇게 자신 있는 후보들을 내세워서 뭔가 좀 선두를 이끌어가고 있다면 모르되 그런 그렇죠. 곳이 지금 노원에서도 지금 이준석하고 3% 내외 차이인데 맞습니다. 아니, 그래서 안철수 대표가 눈물을 흘리신 건 아닌가요?
아, 또 눈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그 눈물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뭐 그게 이제 언론에 공개된 절차가 좀 주목이 되는데 예. 그 홍석빈 안철수 노원병 선거캠프 대변인이 자기 페이스북에 올리면서 그 눈물을 흘렸다라는 거거든요. 예예. 이제 뭐 그 얘기는 이제 그 서울 노원병 그러니까 이제 안철수 대표의 선거사무소 사무실 개소식에서 눈물을 보였다는 거고요. 예예. 그 전날이죠. 25일 밤에 추상용 그 고려대 명예교수의 집에 안 대표가 찾아와서 뭐 정치가 어렵다거나 하는 17년을 끊었던 소주를 마시면서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예, 눈물을 흘렸다. 예, 그게 이제 흔히 이제 얘기하는 안철수의 인간적인 모습이 별로 없다라는 이 주변인들의 어떤 편견을 좀 풀기 위한 방식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보이고요. 일종의 선거 전략. 예.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게 또 그 과정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을 예로 들었거든요. 아, 예. 예, 이런 것들은 뭐 말하자면 양수겸장이죠. 그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하는 것 하나와 더불어민주당의 등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의 마음을 일정 정도 어떤 흔들거나 간을 보는 듯한 예. 이런 태도로 좀 보여요. 예, 뭐 이것도 하나의 어떤 계산된 전략으로 보입니다. 예. 아무튼 선거가 다가올수록 강렬하게 네. 이 서민들의 열망들이 표출되고 있는 것이지만 어떤 네. 질 것 같은 사람은 빨리빨리 좀 어떻게 좀 해가지고 예. 좀 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들은 국민들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국민들 특히나 유권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이 혼란이 좀 정리가 되면 아무래도 선택의 폭은 선택의 어떤 뭐랄까요 그 하는 과정이 좀 더 간결해지고 명확해지기는 하겠죠. 예. 아무튼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소송구제 참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오늘 예.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예. 네. 지금까지 한겨레신문 하어영 기자였습니다. 제주 문홍양 노지 한라봉 판매합니다. 여수 돌산 갓김치 팔아요. 안동 산골에 맛있는 사과를 소개합니다. 거금도에서 직접 키운 전복을 직거래로 가져가십시오. 송리산 문장대 아래 청정지역에서 재배한 콩으로 만든 청국장 맛보세요. 거창 민들레 사과 어떠세요? 광천 특산품 광천김 끝내줍니다. 정직하고도 유익한 특산품 멀리서 찾지 마세요. 지금 국민TV 홈페이지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에 펼쳐 있습니다. 파실 분 사실 분 함께 어우러진 행복한 상생의 장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국민.TV 홍보마당 사업 홍보 게시판 지금 들러주세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시사평론가 김성수가 진행하는 김성수의 오늘을 듣고 계십니다. 김성수의 오늘은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의견과 건의가 있으시면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예, 오늘은 문화와 음모 시간입니다. 황지민 평론가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영화 업사이드 다운 이 세월호 그 소재를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라 그러셨죠? 예, 맞습니다. 이게 개봉 날짜가 결정이 된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개봉관은 그렇게 넓게 잡히지는 않았어요. 네. 예. 예, 그렇기는 한데 이 영화가 세월호 2주기를 기해서 예. 4월 14일 날 개봉이 되는데요. 예. 예. 광정국제 평화영화제에서도 이제 이 영화가 상영이 될 예정이고요. 예.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사실 상당히 높습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번 총선 전국에서 세월호 사건이 상당히 이슈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 거기에 예.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없었거든요. 예예. 이 영화가 어쨌든 어떤 펀딩을 통해서 개봉이 되는 곳이고 예. 또 개봉의 시점이 총선과 이렇게 맞물리면서 이 영화에 대한 관심이 사실은 총선에서의 세월호 사건에 대한 관심으로 이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는 겁니다. 예. 근데 총선 끝나고 개봉을 하네. 네, 너무 이제 앞서서 하게 되면 어떤 역풍에 대한 것까지도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예.
지금 뭐 부산국제영화제 얘기도 오늘 해봅시다 그랬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서 부산국제영화제 하다 보면은 다 끝날 것 같아요. 지금 사실 한 가지만 확실하게 해야죠. 부산국제영화제를 거의 안 하려고 원아시아 뭐 페스티벌 이런 거 하려고 한다면서요. 글쎄, 그런 모양이에요. 예. 예. 그리고 사실 많은 지금 영화 감독이나 제작자 쪽에서 보이콧 조건부이긴 하지만 어쨌든 불참의 의사 같은 것을 밝히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부산 내부에서는 거의 꿈쩍도 안 하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전혀 뭐 신경 안 쓰고 그 네. 원아시아 페스티벌만 준비하고 있어요. 거기 제가 듣기로는 모든 그 문화 관련 단체들 돈을 다 삭감하고, 그러니까 10% 이상씩 삭감을 하고 100억 이상을 갖다 원아시아 페스티벌 쪽에 몰아줬다고 하는데 그렇게 중국인 관광객들 잡아갖고 과연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게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문화에 대한 접근이 너무 천박하다. 천박하기 이를 데 없죠. 무슨 뭐 예, 좀 틀어주고 와가지고 이제 장사하려고 말이야. 지금 무슨 그렇죠. 마치 그 저 장터에서 노래 틀어놓고 그냥 그 하는 것 같은 그런 축제를 축제라고. 예, 맞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요, 각 지방에서 이전에는 일회성의 어떤 지방 행사 같은 곳을 기획을 했다가 예. 그렇게 해서는 이게 지속 되지가 않는다라는 네. 문제의식을 가지고 각 지역에서도 뭔가 문화 콘텐츠를 강화한 지역 내에서 영화제라든가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네. 20년 넘게 너무나 잘 지속되어 왔던 부산 영화제는 망가뜨리고 지금 저런 급조된 문화 행사를 떴다 방식으로 만들겠다라는 네. 그 사고 방식이 정말 네. 이해할 수가 없네요. 아, 오늘 굉장히 마음에 들 말 해주셨어요. 떴다방. 예. 원아시아 페스티벌은 떴다방 같은 행사다. 자, 네. 그 드라마 새로 그, 하고 있는 것 중에서 너무 관심 가는 것들이 많아요. 물론 태양의 후예는 우리가 지금 언제 얘기 한번 합시다 그래놓고 얘기 못하고 있는데 네. 너무 많은 사람들 얘기하니까 좀 우리는 좀 딴 거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 드라마에 대한 문제점을 예. 제시한 사람이 첫 번째가 저였어요. 예. 저는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군복주의 논란이 있다. 그 일성을 뗀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그 군복주의 논란만으로만 보면 안 된다. 이러면서 또 얘기를 했었죠. 아무튼 그건 우리 지상 토론 이런 거 따로 한번 해보시고 그 지금 TVN의 새 드라마 기억 있잖아요. 네, 보셨나요? 좋은 드라마입니다. 예. 아. TVN이 정말 지상파가 하지 못하는 일을 하고 있네요. 예. 뭐 응답하라 시리즈가 이제 아주 대단한 어떤 히트를 치면서 끝났고 그다음에 바로 시그널. 그 후속에서 시그널 아. 있었고요. 예. 시그널은 사회적인 반향까지를 포함해서 예. 사람들에게 엄청난 어떤 교훈 우리 사회를 돌아보게끔 하는 것, 예. 과거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을 때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 그런 지금이라도 왜 우리가 과거의 문제를 정의의 관점에서 재정립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의식을 던진 드라마였잖아요. 예. 근데 기억도 그에 못지않은 어떤 사회적 파장을 가지고 있는 드라마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4회 지났는데 네. 벌써부터 그 드라마를 볼 때면 막 가슴이 떨리고 그래요. 그렇죠? 그 예, 분명한 일단, 어떤 암시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암시를 읽어내는 게 더 힘든 거죠. 사실은 네, 힘들다기보다 그렇죠. 재미있고 또 한편으로는 그걸 알기 때문에 굉장히 참 먹먹한 그런 느낌이 드는 건데 일단 간단하게 그 구도를 좀 소개를 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 드라마는 보면 속물 변호사가 이제 이성민 네. 주연의 중년 속물 변호사가 나오죠. 예, 이성민 미친 사람, 듯이 연기합니다, 정말. 이성민은 정말 연기순입니다. 네, 미생 때보다 더 예, 좋아요. 예. 네, 이제 이 분이 갑자기 알츠하이머를 진단을 갖게 돼요. 그렇죠. 청천벽력 같은 일인데요. 그동안 예. 굉장히 잘 나가고 똑똑하고 그렇게 인정받고 출세지향적으로 살아왔던 사람에게 예. 알츠하이머가 진단이 되었을 때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해가는가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전에 가령 뭐 김내원 주연의 펀치 같은 드라마에서도 예. 잘 나가던 속물 뭐 이런 검사가 뇌종양을 진단을 받고 이제 정의의 편에 서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런 것을 연상을 시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알츠하이머병이라는 겁니다. 그렇죠. 뭐냐면 이 안에는 어떤 최근의 기억이 입력이 되지 않고 과거의 기억이 뒤죽박죽되는 양상을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네. 그 기억 속에는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아들의 죽음이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동안
그의 의식에서는 억눌려져 있었던, 그러니까 기억이 그렇습니다. 아니라 망각 속으로 보냈던 것이었죠. 그리고 잊어버리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노력했잖아요. 일부러 그렇죠. 뺑소니와 관련되어 있는 사건들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렇죠. 철저하게 잃어버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지금 마치 정부에서 우리한테 하듯이 세월의 기억은 완전히 잊어버리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죠. 철저하게 그렇게 잊어버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근데 잊혀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의식 속에서는 여전히 그 기억이 있었던 것이죠. 첫회에서 예. 그가 이렇게 술에 취한 상태로 그 전처의 집을 이렇게 찾아가게 되는 것, 예. 이제 그것이 그 죽은 아들의 예, 그러니까 길이 되는 거였죠. 근데 본인은 그렇습니다. 몰랐지만 몸이 스스로 그렇게 움직여서 거기를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 어머니는 예. 또 그 시간에 멈춰 있었어요. 그렇죠. 아들의 죽은 시간에. 그렇죠. 그런 것을 이제 통해서 이제 보여주고자 하는 바가 이런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추세지향적인 어떤 의식을 가지고 살면서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할 것인가에 대한 선택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었던 거에 대해서는 애써 망각하려고 하고 그렇지 않고 계속해서 자신의 출세에 도움이 되는 방식의 기억은 우리가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이제 그 사람의 무의식 속에서는 이제 뒤죽박죽인 상태로 놓여 있다가 이 사람에게서 이제 다시금 이제 출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어두운 기억의 저편 속에 숨어 있는 어떤 진실의 형태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대면할 것인가라는 네. 것을 보여주는 드라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이렇게 가장 포스터식으로 이렇게 딱 나와 있는 장면을 보면은요, 이성민이 서 있고 그 뒤에 이렇게 바닷물 같은 물이 이렇게 있어요. 물 위에 이렇게 떠 있는 것 같이 그렇습니다. 이성민이 서 있죠. 예. 그것은 보면 어떤 무의식 망각이라고 하는 그 무의식의 바다. 어두운 기억의 저편이라고 그렇죠. 할 수 있는 그 무의식의 바다를 상징하는 것이기도 하고 근데 그것이 세월호가 자꾸 생각이 나요. 그렇죠. 예. 세월호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 우리 사회에 있어서 어떤 기억을 둘러싼 싸움이라고 한다면 예. 최근에 있었던 가장 강력한 사건으로서의 세월호를 정부는 너무나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망각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고 예. 우리는 기억하겠습니다. 잊지 않겠습니다라는 것을 구호로 삼아서 그것을 둘러싼 싸움을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저는요. 이 예. 드라마를 보다가 정말 지금도 계속 그 되짚어보는 대사가 제가 대사를 잘 못 외우거든요. 근데 이 예. 대사가 계속 떠나지 않는 게 이성민이 그러거든요. 네가 편하게 안 살면 내가 편치 못하다고 막 이러면서 예. 다 잊고 살라고 막 이러잖아요. 소리를 지르고 예. 그런데 박진희가 탁 한마디 합니다. 편하게 살지 마. 저한테 하는 말 같아요. 우리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세월호에 대해서 정말 그런 사고가 날 수밖에 없게 방조했고 그리고 지금도 2년 넘게 이거를 해결하지 못하게 방조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지금 대답을 하는 거예요. 편하게 살지 마. 그렇죠. 살 자격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우리가 그것을 잊고 그냥 편하게 살아라는 것이 정부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네. 우리는 편하게 살지 않고 그 진실과 정의의 문제의 직면에서 이 사회를 다른 방식으로 바꿔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존재의 변화를 우리가 추구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이성민이 지금 놓여 있는 추세 지향적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어떤 정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상황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주체가 바뀌어야 된다는 것을 이 드라마가 강력하게 시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막 얹어져 있는 게 공소시효 다 됐다는 둥, 뭐 뺑소니라는 둥, 증거 없다는 둥 이런 얘기 나올 때마다 너무나 이게 아 암시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그렇죠. 지금 우리가 원인을 밝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세월호 청문회 또 오늘 열렸는데 또 엉뚱한 얘기들만 하고 나는 기억이 안 납니다 되풀이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시간만 가기를 그래서 공소시효가 다 되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나 참 안타깝습니다. 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업사이드 다운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그겁니다. 네. 처음에는 이 사고가 났을 적에 뭐 대한민국을 바꿔야 된다, 국가 개조, 세월호 이전과는 똑같은 방식으로 살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났습니다만 네.
실제로는 아무것도 변하지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 영화의 마지막에 세월호 이제 일주기가 되었을 때 메르스가 이제 이렇게 터지죠. 선거를 예. 했을 때 정부의 대응 방식은 너무나 유사했다 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경제부처에다가 메르스 문제를 해결해라라고 지시하는 정부를 딱 보여주는 것이죠. 아니 그게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문제로 대책을 마련하라라는 것이 아니라 예. 경제부처에다가 메르스 사태를 해결하라. 그러니까 결국은 생명보다 이윤을 추구하는 이 사회가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아주 뼈아프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이 드라마 말고도 같은 시간대에 욱시남정이라는 드라마라고 있는데 이것도 참 좋더라고요. 이 갑과 을의 문제를 아주 날카롭게 하고 있는데 진짜 금요일 토요일에 뭘 보야 될지 모르겠어요. 본방사수는 일단 기억은 하고 있는데 욱시남정기도 참 좋은 드라마라고 하는 사실을 좀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은 오늘... 드라마가 저널리즘을 대체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이게 참 답답한 상황이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연결해 주셔서 너무나도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황진미 평론가였습니다. 예, 즐거운 시간들은 너무나 빨리 사라져버리는 것 같습니다. 시간은 가면 두 번 다시 오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을 눈부시게 반짝이는 이 순간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과 후회 없이 보내야만 할 것 같습니다. 마이클 잭슨의 Gone Too Soon 들으며 물러가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수였습니다. Radio 지지하는 네 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